꿈쩍도 놀이 깜빡 머리 핑핑핑 돌아 상상 너무 참 드라마 주신을 직업을 타 이제 뭐 시작된 챌린지 아마 쉽지는 않겠지 긴장해 팽팽하게 baby vamos amigo hey, 무한히 펼쳐진 universe 끌리는 카드를 뒤집어 going up 어서 begin 1부터 N까지 선택해봐 oh oh 기대나 now open it up what a surprise 저 하늘을 surfing 이 바닷속을 flying 어서오세요.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스트레바!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보이는 라디오 중이거든요. 카메라 보면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갈까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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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찬입니다. 자,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니에요. 창빈이에요. 비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한입니다. 야, 웰컴. 예. 안녕하세요. 필릭스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막내 아이엔입니다. 예.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현준입니다. 형.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동종이 승민입니다. 야, 동종. 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플콩뿐만 아니라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 중입니다. 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스키즈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컴백을 하시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자, 리노랑 승민이. 네. 오랜만에 오는데 어떠세요? 저희 왔을 때 이렇게. 저희 스테이들과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실제로 함께 하니까, 약간 부담되는데요? 한번 소통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우와! 아, 이거 밖에 무슨 소리야? 들려요? 밖에 들려요? 안녕! 안 추워? 안녕! 들려? 더워! 야! 야! 뭐야, 왜 들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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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려? 우와! 자, 스테이 소리 질러! 잘한다.
신기하죠. 예. 아주 귀여워요. 네. 실시간 소통이 바로바로 가능하네요. 와, 언제든지 여러분 또 밖에 와주신 팬분들하고 네.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아, 그때그때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셔도 좋고요. 네. 야, 지난 예전에 우리 두 분이서 고정으로 하실 때만 해도 오픈 스튜디오가 맞아요. 닫혀 있었거든요. 네. 네, 이렇게나마 또 스테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요. 네. 자, 지금 실시간으로 환영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씩 읽어볼게요. 와, 찬 씨. 네. 장 씨? 찬 씨? 찬 씨. 찬 씨를, 그럼 창빈인가? 난데. 네. 네네네. 방찬 씨. 네, 형. 박하향님께서, 나도 스키즈 포로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출근하는 집에서 피키라를 감사합니다. 아. 자, 창빈 씨. 네, 오늘 방금 막 1위를 수상하고 온 1위 퀴즈, 비키라도 텐션 올려가보자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자, 이번 활동에서 이제 첫 번째인가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First win. Yeah. Yeah. First win. 이제 뭐, 앞으로 하면 10개, 20개 막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랬으면. 에이, 좋겠습니다. 겸손하기는. 자, 한시. 8913님께서 리노, 승민, 둥둥이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진짜 오랜만이에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내 네, 월요일의 이유들. 아~ 진짜, 진짜 오랜만입니다. 월요일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여러분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씨 어디로 보내면 되죠?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와우.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8분께 저희의 사인 포카를 선물로 드립니다. 예. 네, 신박하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인 포카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사인 포카 달고 사연 보내주시고요. 이제 빵빠레 울리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빵빠레. 네. 앨범 소개를 들어볼 건데요. 8명이 다 같이 참여한 앨범인데, 혼자 소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명씩 쭉 이어 말해볼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순으로 글자 수를 맞춰서 릴레이로 곡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지금 8분이다 보니까 마지막 세 글자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세 글자는 제가 랜덤으로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어떤 분이 하실까요? 자, 우리 리노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리노 씨부터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볼게요. 저 정말 어렵게 할 거예요. 네, 네 뭔데요? 슥! 어?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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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 가요. 오. 키즈 가요? 좋았어. 스키즈 가요. 올 만에. 올 만에. 올 만에. 어, 스키즈 가요? 올 만에. 올 만에. 한 글자. 돌? 돌? 네 글자, 네 글자. 돌? 이어서. 아, 이해했다. 돌? 그러면 딱 돌로. 아, 왓. 어? 아, 온 더? 아, 오케이, 오케이. 돌. 돌. 아, 왔어? 아, 왔어. 요?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스키즈가 올 만에 돌 아 왔어요. 야. 잘생긴. 잘생긴? 난? 난? 아, 잠깐만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난? 마무리 하셔야 돼요, 이제. 네, 그죠. 뭐였지? 잘생긴? 난? 리나 고? 난리 났고. 고요? 네 글자. 리 났고요? 잘생긴 난리 났고요? 난리 났고요? 리 났고요? 야, 이렇게 넘어가 버리네. 자, 마지막 세 글자는. 막내 오. 우리 아이엔 씨 과연 최고다. 찢었다. 힘들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요. 와. 스키즈가요 올 만에 돌아왔어요. 잘생긴 난리 났고요. 최고다. 잘생긴 난리 났고요. 야, 제목 좋네. 좋은데요? 장민 씨가 살짝 어그로를 끌긴 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역시 리더답게 굉장히 멋있게 극복을 하셨습니다. 극복의 아이콘. 자, 그러면은 이제 앨범 소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재밌게 해봤고요. 네. 타이틀곡 소개도 이제 부탁드릴게요, 방찬 씨. 타이틀곡 저희가 이번에
데뷔 이후 최초로 이제 사랑 주제로 이제 타이틀곡을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케이스 143 뭔가 이 큰 대박 사건을 표현하고 네. 싶어서 뭔가 이런 그 사건 번호로 맞아요.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곡입니다. 네, 사랑 노래도 스트레이키즈가 하면 다릅니다. 이번 앨범 맥시던트가 6일 차에 초동 200만 장을 넘기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직도 실시간 또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 예, 아직 일주일 초도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스테이 분들, 우리 스트레이 키즈 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희 씨, 네? 앨범 작업하면서 멤버들과 혹은 회사와 가장 많이 상의했던 게 뭔가요? 앨범 작업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하면 스키즈답게 풀어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음흠. 그리고 가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저희만이 낼 수 있는 특유의 익살스러움이나 그런 저희의 색깔을 잘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상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노래에 굉장히 잘 녹아져 있는 것 같고요. 자, 곡 분위기에 따라 녹음 분위기도 달라지기 마련인데 아이엔씨 좀 어땠어요? 녹음할 때? 사실 곡 분위기에 따라 녹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 사실 잘 모르겠고 항상 그 분위기가 되게 밝은 분위기입니다. 네, 녹음할 때? 네, 맞습니다. 되게 장난을 많이 칩니다. 프로듀싱 이제 디렉터 디렉팅을 잘 재밌게 해주시나 봐요. 네, 재밌게 해줍니다. 아주 만약에 막 좀 이제 트랙이 좀 녹음을 잘 못했다 이러면은 살짝 한번 쳐다보다가 맞아.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 차라리 이렇게 살짝 쳐다보고?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시작해요. 진짜 잘했을 때. 진짜 잘했을 때? 좋아! 미묘하게 다르군요. 현진 씨는 좀 어떠셨어요? 저도 이번에 사실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설레고 뭔가 이렇게 밝다 보니까 녹음할 때 꽤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원래 저희가 되게 좀 진지한 것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좀 세고 네. 근데 이걸 하면서 뭔가 이렇게 디렉 봐주는 슬리라처도 그렇고 저희 녹음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밝게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엔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쾌하게 재밌게 또 녹음을 하셨다고 합니다. Yes. 자, 꽁치님께서 창빈이가 이번에 절 심장마비 시키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Can I be your boyfriend? 이거 각 잡고 해주시면 안 돼요? 팔을 불끈하면서 보여주는 파트 창빈씨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거 네. Can I be your boyfriend? 하면서 가능한가요? 네, 해볼게요. 예, 원빈. Can I be your boyfriend? 오~ 예. 오~ 이거 맞죠? 본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어색, 어색. 자, 창민 씨가 다른 멤버가 하는 거 보고 싶다면 지목을 한번 해볼까요? 또 팔뚝하면 승민이잖아요. 아~ 그냥 함부로 꺼내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자, 정면 카메라 봐주시고. 네. Can I be your boyfriend? 야, 뭐야. 야, 나 쏠게. 박력 있어, 박력. Yeah. 박력 있어. 팔뚝보다 주먹이 먼저 보이는. 자. 리노 씨, 네. 이번 노래 포인트 안무가 뭔가요? 포인트 안무요? 네. 저희 그래도 훅이 그나마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완곡을 다 설명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완곡이 다 포인트거든요, 원래. 네네. 훅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볍게 노래랑 같이 보여주실 수 있다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5, 6, 7, 8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자석같이 끌려가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이거밖에 1, 4, 3 손동작이 많네요. 네, 손동작이 많아요. 굉장히 또 유쾌하면서 익살스럽고 포인트가 딱 되는 맞습니다. 안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스키즈의 신곡 들어봐야겠죠. 오늘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와~ 멤버분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Let's go! 네, 우리 비케라 청취자분들은 계속해서 스트레이 키즈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 보내주세요. 문자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스키즈의 사인이 담긴 포토카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밖에 스테이 분들 마이크 열어드릴 테니까요. 응원법 크게 외쳐주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스키즈 준비됐나요? 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신곡입니다. 케이스 143.
예. 아. 사건 발생 Q. 잊지 못할 사건 치명적인 매력에 홀라당 빠져 자꾸 나를 자극하는 넌 주제가 없는 문제야 풀어야 할 숙제야 Can I be your boyfriend? 너를 대하는 태도 거짓 다 없어 No cap 너에게 하고 싶은 말로 가득 찼어 My case 완벽해만 펴져 말로 보기 좋게 You got losing patience 걷잡을 수 없는 emotion 떠올리는 모습 I never feel alright 수많은 감정이 충돌해 Waiting Rolling in the deep inside my head You got me bad 문장의 Jay 신속하게 내게로 Moving on my way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자석같이 끌려가 Ow!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네 거 밖에 one for three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네 모습만 떠올라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1, 4, 3 I love you! B, C, D, E, F, G I wanna send my code to you Q! 8 letters is all it takes I'm gonna let you know Oh 너 말고 높은 사도지 breaking 원하는 대로 불러도 돼 곧이 욕심이라도 되고 싶어 소매 마음은 점점 더 upgrade cause You got me losing patience 꽉 잡을 수 없는 emotion 떠올라는 모습 I never feel alright 수많은 감정이 충돌해 waiting Rolling in the deep inside my head You got me bad 문장의 day 신속하게 내게로 moving on my wa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자석같이 끌려가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이것밖에 one for three hey.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네 모습만 떠올라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1, 4, 3 I love you 내 모든 상태 지금 wicked 널 모습 ain't no false 날 속마음 다시 rapping Next to you, but I'm falling. 더 깊게 빠져들어 끌리지. You're pulling me deeper and deeper. I try to get up, but I can't stop. Can I be the one? Yeah, be the one. 호화하게 도전해 오그라지는 표현. 머릿속은 띵하고 무감정은 소절. Moving, I'm on my way. Go.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네 모습만 떠올라.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1, 4, 3 I love you.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자석같이 끌려가.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이거밖에 What? I'm gonna let you know go. that I'm just gonna go. go. And have you some never letting go. Hey. I'm gonna let you know go. that I'm just gonna go. Just go. 얘는 너에게로 지금 출발합니다. 바로 let go.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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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letting go. Oh. I cannot explain this Let's emotion. 1, 4, 3 I love you. Yeah. Yo. Yeah. Yeah. 소리 질러. Yeah. 네, 아, Case 143 Stray Kids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어, K1242님께서 아기들아 CD 그만 먹어라 라고 보내주셨고요 CD 맛있는데 김예진님께서 진짜 찢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 필릭스 이거 읽어볼까요? 네네네 이윤정님께 라이브랑 너무 똑같음 감사합니다 어? 이게 무슨 뜻이죠 근데? 읽고 보니까 좀 라이브랑 라이브랑 너무 똑같음 읽고 보니까 약간 묘하네요 CD랑 너무 똑같음이나 음원이랑 너무 똑같다고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윤정님도 흥분하셔가지고 자 아이엔씨 네 보이나요? 네 이강지님께서 스키즈 라이브의 나도 무장해제 무장해제 자 현지씨 네 김지선님께서 뒤로 갈수록 휘몰아치는 거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스트레이키즈 분들 라이브 할 때 항상 좋은 게 이게 뭔가 막 켜있는 게 없고 꿈 그 뭔가 자유로운 느낌으로 추임새나 이런 애드립이 항상 맞아요. 바뀌면서 들어가는 게 늘 너무 보면서 와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멋있다 이런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자 승민씨 네 9733님께서 노래 진짜 대박 좋캬 들을수록 더더 좋은 정확하게 읽어주셨어요 캬 자 리노씨 네 김민아님께서 I love you 1, 4, 3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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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약간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네. 아, 다 같이 외치는 부분에 네. One, four, three, I love you 하는 부분이. 자, 5842님께서 스키즈 보러 음악방송 사전 녹화 가고 싶은데 손이 느린지 매번 당첨 실패해요. 순발력 가장 빠른 멤버가 순발력 팁 알려주세요. 오, 순발력? 아~ 자, 멤버분들 중에 순발력 가장 좋으신 분? 리노 아니야? 리노 형이 말로는 제일... 순발력이 제일 빠르지. 말로는요? 아니야, 말로는. 아, 질문 같은 걸 대답할 때 굉장히 이제 순발력이 빠른 멤버여가지고. 약간 회로가 엄청 빨리 돌아가나 보다. 엄청 빨라요. 아, 맞아, 긴급한 맞아. 상황에서 아주 잘 돌아갑니다. 어떠세요? 맞아요, 맞아요. 팁을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먼저 좀 이제 손도 풀어놓으시고 손에 몸에 열을 좀 내야 이게 손가락이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아~ 네, 몸을 좀 몸에 열을 좀 내세요. 아, 열을 이렇게 풀면 네. 되겠네. 그죠, 그죠. 이렇게 풀면서 와, 포, 쓰리 하면서 이제 챌린지 수면을. 연습하면서. 네, 그죠. 와우. 자, 박민정님께서 필릭스는 이번 수록곡 가사 쓸 때 영어로 생각했나요? 한국어로 했나요? 꿈꿀 때 한국어로 꾸나요? 영어로 꾸나요? 궁금해요. 일단 가사 쓸 때는 먼저 영어로 영어 가사 쓰니까 이제 영어로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꿈은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꿈을 꾸면 가끔 한국 약간 꿈을 약간 꾸긴 해요. 가끔씩 막 한국어를 막 말할 때도 있고 보통은 영어로.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달라요. 상황마다 달라서.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찬 씨는 어때요? 저도 반반. 반반. 네, 저 생각하는 반반. 것도 반반인 것 같아요. 생각도. 네. 자, 그리고 K0559님, 승민아, 이데오 사인 유니폼 부러워. 최고의 네. 생일 선물이었겠네. 혹시 승민이의 사랑은 로뽕? 관련 얘기 좀 들려줘. 이게 그, 사실 저희가 촬영을 되게 자주 하는 그 촬영 스태프분이 저희를 되게 잘 챙겨주시는데. 네네. 그분이 이제 이데오 선수님의 그 지인분이셔가지고. 오! 생일 맞이 해가지고 이렇게 와우. 사인을 해서 받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히 생일 다음날에 정말 그, 깜짝 놀랐습니다. 와. 촬영장에 딱 갔는데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진짜 좋아하더라. 진짜 좋아했어.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아, 원래 네. 팬이셨어요? 아, 엄청 팬이죠. 진짜로. 와. 이게 말이 되냐? 그렇죠. 사실은 이대호 선수는 그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그쵸. 또 선수 분 중 하나이기 그쵸, 그쵸. 때문에 전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우, 부럽습니다. 자, 리노 씨 이거 읽어볼까요? 네, 4223님께서 복숭아 떡으로 돌아온 우리 막내 이엔이 볼콕하면서 말랑 복숭아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해주세요. 말랑 복숭아. 말랑 복숭아 말복, 손으로 말복. 만지지 마세요. 아, 네. 네, 카메라 저기 봐주시고. 네. 말랑 복숭아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아, 띵 이거 뭐야? 띵 무슨 이 저거 없으면 살짝 효과음이. 약간 사이즈기 때문에 네. 저희 PD님 항상 적재적소에 진짜 좋네요. 효과음을 넣어주십니다. 저희는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Yeah.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건강이 필요할 땐 홍삼은 비티진. 비티진만의 ECS 효소공법으로 뛰어난 흡수력과 함량. 홍삼은 비티진. 홍삼의 효과를 마음껏 느낄 수 있다고? 홍삼은 비티진. 똑똑하게 고른 비티진 홍삼 사포닌. 차원이 다른 비티진만의 흡수력과 함량. 홍삼은 비티진. 대표님!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이 제너드에 맡겼더니 복지가 확 늘었습니다. 김부장, 복지포인트 도입부터 복지몰 구축, 단체검진, 직원선물, 출장, 장례지원, 학자금, 의료비, 법인콘도, 휴양소 운영까지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제 나도 검색창에 이 제너드. 패션 잡화, 핸드폰, 가전,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춘태. 주차장 넓고 럭셔리한 웨딩홀 어디 없을까? 신태 아직 몰랐어?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이마트도 있는 신태 갈까? 신태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긴 신도림 테크노마트지.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신도림 테크노마트. 세라컴컴컴 세라컴컴컴 세라컴컴. 산업 현장의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해주는 환경설비 전문기업 세라컴. 세라컴 덕분에 우리 주변에 깨끗한 공기가 불어옵니다. 컴컴 세라컴. 어봉집 어봉집 화끈한 직화 낙지 부드러운 보쌈 한판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에싸 소파는 누가 좋아할까요? 처음 보면 눈이 좋아하고, 만져보면 피부가 좋아하고, 앉아보면 온몸이 좋아하죠. 에브리 바디 좋아하는 에싸 소파의 레벨. 올라오세요, 에싸 레벨로. 에싸. 나이스 데이. 나이스 차저를 이용하면 멋진 하루가 됩니다. 나이스 트리. 나이스 차저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세요. 나이스 차징. 나이스 차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터 관리까지 한 번에. 뭐라고요? 나이스 차저. 나이스한 전기차 충전 생활은 나이스 차저로부터. 대박. 나이스 차저. 한글 쉬워? 저 잘하죠? 할머니는 나보다 잘해? 한글이잖아. 나도 한글은 혼자서 깨우쳤어. 가장 사용하기 쉽다는 것이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것. 기역부터 히읗까지, 아부터 이까지, 가히.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육성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투비가 자랑하는 키스 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엔 다 비키라. KBS 쿨 FM,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어느덧 1부 마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도 스트레이 키즈와 함께 합니다. 방찬씨, 1부 네? 끝곡 직접 소개해주세요. 쉐이커, 쉐이커. 쉐이커, 쉐이커. 스트레이 키즈, 쉐이커, 쉐이커. 네, 스트레이 키즈, 쉐이커 드리겠습니다. 네, 11시에 만나요. 뿐이라 생각했던 그 생각은 결국 틀렸던 것이고 so, 네가 봐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대화 주제의 흐름은 다 딴 대로 이해정 없는 대화 속에 마음이란 그저 텅 빈 쓰레기통에 눌러붙은 거야 소위 같은 기턱 침묵 속에 어색한 기류가 흘러 가진 이유로 내가 찔러있는 눈 뺀 속에 아주 얕은 맘으로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3남매가 용감하게 태주 역의 이하나, 상준 역의 임주환입니다. 한국형 K장녀로 가족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며 자라온 의사 태주, K장남이자 톱스타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온 상준, 난이도 최상의 케미인 대한민국의 장남과 장녀가 만나 행복을 찾아가는 사랑과 전쟁 이야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남매가 용감하게.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1시에는 B2B의 키스 더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쿨 FM. KBS 쿨 FM, B2B의 키스 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비키라의 DJ 이민혁이고요. 지금 저와 같이 계신 여러분은 누구시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리키입니다. 네, 0708님 친구가 비키라, 비키라 하는데 비키라가 뭔가요? 한씨, 비키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키라는 말이죠. 스팟드비드팟드비드비드비드비드비드 비키라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매일 밤 10시 주파수는 89.1 KBS 쿨 FM. B2B의 키스 더 라디오와 함께 해주세요. 저랑 같이 들어요. 호흡. 한 씨가 큰 역할을 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스키즈 앞으로 도착한 사연들 더 만나보겠습니다. 자, 승민 씨. 네, 아, 김수민 님께서 식혀를 작곡한 천재 작곡가 제이원 님께 가장 영감을 받은 드라마나 영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 존. 어, 존. 뭐가 있을까요? 이 곡은 사실 저도 그 있잖아요. 그냥 뭔가 스쳐 지나가는 대사에 그냥 되게 영감을 받을 때가 있어가지고 딱히 어떤 영화나 드라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싸우는 도중 이제 연인이 싸우는 도중에 야 좀 시키고 말해 라는 그런 느낌의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네. 이제 키워드를 얻어서 이렇게 시켜라는 곡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추천도 부탁드릴게요. 드라마 영화 추천이요? 어떤 드라마를 가장 영감을 받은 드라마요? 2D 2D 짱구는 못 말려. 얼음 제국의 역습 추천드립니다. 얼음 제국의 역습. 얼음 제국의 역습. 얼음 제국인가요? 예, 얼음 제국의 역습. 짱구는 못 말려. 얼음 제국의 역습 추천드립니다. 진짜 얼음 말이다. 자, 현지 씨. 네, 곰돌이 922님께서 현진이가 승민이 최근 침낭 하나 샀다고 합니다. 사용 후기 궁금합니다. 혹시 승민이 몰래 그 침낭 사용했던 메모 있나요? 크크크. 침낭? 어때요? 후기 말씀해 주세요. 아, 후기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좁은 공간에서 잠깐이나마 꿀잠을 잘 수 있고요. 굉장히 또 이제 폭신한, 맨바닥에 자는 것보다 좀 폭신한 느낌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럼 스케줄 때 들고 다니나요? 네,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어허. 혹시 승민 씨 몰래 이거 사용해 보신 분? 뭐 쓰셔도 돼요. 전 샀어요. 아, 저도 샀어요. 저도 샀어요. 샀어? 많이들 이제 한 네 명이 있어요. 이제 따라 사더라고요. 네. 아, 일단 빨간색. 너무 부러웠구나. 아, 이게 되게 편해 보이더라고요. 아,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사용 후기를 듣고 다른 멤버들도 뒤따라 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아이엔 씨? 네. 0342님. 0342님이 혹시 작은 아씨들 봤어요? 만약 내가
멤버들 중 한 명한테 20억을 넘겨줘야 한다면 누구한테 줄 건가요? 와. 차라리 기부를 하겠습니다. 저도 기부를 하겠습니다. 저도 기부를 하겠습니다. 오. 그 아이엔 씨는요? 아, 저도 차라리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훈훈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필릭스. 네, 정유진님께서 둥둥이들 손에 들고 있는 꽃 인형들은 뭔가요? 꽃이 꽃을 들고 있어요. 아, 네, 포즈 제대로 채워주세요. 아, 채워주세요. 자, 꽃 인형 들고 포즈 한번 채워볼게요. 둥둥이 승민 보고팠지. 하나, 둘, 셋. 뭐지? 네, 아, 이거 또 우리 스트레이키즈 멤버분들이 오신다고 저희 제작진 분들이 네. 네. 귀여워요. 또 귀엽게 귀여워. 준비를 귀여워. 해주셨습니다. 내가 더 커크 지성이. 네, 계속해서 스키즈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리너 씨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네, 문자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스키즈 사인 포카를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승민 씨 오랜만에 이 멘트 해주세요. 아, 뭐죠 그 멘트가 바로 광고.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너 침 좀 뱉는다며? 나도 침으로 검사하는데. 코로나 자가진단 이제 침으로 하세요. 침만 뱉어 넣어주면 결과가 딱 나오니까. 식약처 허가 PCL 탈 자가검사 키트. PCL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오늘 바로 배차되었다고요? 운송비는 내일 바로 들어온다고요? 오늘 바로 배차, 내일 바로 입금되는 AI 화물중개운송 브로케리. 오늘 배차 브로케리, 내일 정산 브로케리, AI 물류 브로케리. 운송차량 바로잡고 화물일감 바로잡고 물류세상 바로잡는 오늘 바로 브로케리. 1533-3456 오늘 바로 브로케리. 집페어엔 다있지. 우리 아내를 위한 식품 주방용품 다있지. 우리 남편 위한 건강 레저용품 다있지. 우리 아이 위한 유아용품도 다있지. 대한민국 우수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 집페어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집페어. 패션 잡화, 핸드폰, 가전,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신택. 주차장 넓고 럭셔리한 웨딩홀 어디 없을까? 신택. 아직 몰랐어?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이마트도 있는 신택 갈까? 신택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긴 신도림 테크노마트지.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신도림 테크노마트.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피. 아기에게 락토피.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제약. Hello guys. 여러분은 지금 Stray Kids가 사랑하는 키스터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는요. 엄마 비키라. 에이 그 느낌이 아니지. 엄마 비키라. 오. B2B의 키스터 라디오 원샷 초대석. 오늘은 Stray Kids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키즈의 평소 생활은 어떤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알아보고 싶어서요. 오. 멤버들 몰래 매니저님들에게 TMI를 받아봤어요. 아니, Give me your TMI. 예. 대체 내게 뭐.
지금부터 간단한 게임을 해볼게요. 우리 스태프들이라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제보를 했을 것 같다 한번 맞춰보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힌 분에게 선물로 버거왕 와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거왕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TMI는 현진 씨에 관한 TMI입니다. 예측이 되시는 분, 예상이 되시는 분 이름 말씀해 주시고 정답 외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TMI. 아, 이제 저희 매니저님들께서 이거를 제보해 주신 거죠? 네. 현진이 TMI. 자, 힌트를 드리자면 현진 씨가 굉장히 자주 한 말이라고 합니다. 자주 하는 말? 네. 말? 승민. 말. 승민. 과자. 과자. 한. 뭐지? 한. 커피 사주세요. 아이엔. 아이엔. 오늘 뭐 해요? 오늘 뭐 해요? 오. 자, 힌트를 좀 드리자면 외모에 관련된 겁니다. 외모? 네. 외모? 외모? 현진이 자주 하는 말? 아, 승민. 승민. 선풍기 있나요? 선풍기 있나요? 리노. 리노. 땀티슈 있나요? 땀티슈 있나요? 반찬. 뭐야, 나도 몰라. 반찬. 저 좀 부었어요? 자, 조금 더 드릴게요. 네. 필릭스. 필릭스.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아닙니다. 헤어스타일. 아이엔. 근데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다 드렸기 때문에. 아이엔. 머리 어때요? 조금 더. 조금 더? 예, 조금 더. 리노! 좋아요. 리노? 오늘 머리 스타일 어때요? 자, 아이엔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붙여보세요. 머리 어때요, 오늘? 머리 어때요? 오늘 머리 어때요? 오늘 머리 어때요? 네, 정답 드리겠습니다. 오늘 머리 어때요? 네, 이제 정확하게 최근 헤어스타일을 바꾼 뒤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예쁘냐고 물어보고 다녔다. 귀여워. 얼굴 빨개지셨는데. 계속 물어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6104님께서 이번에 현진이 황새로이 탄생 비유를 알려주세요. 나는 머리를 짧게 자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짧게 자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었고 장발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네네. 좀 뭔가 새로운 스타일을 이번 노래에 맞춰서 한번 잘라보고 싶어서 그냥 바로 그냥 주저없이 그냥 바로 잘라버렸어요.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황새로이. 근데 너무 귀여운 게 과감하게 도전했는데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 게 나는 너무 귀엽습니다. 자, INC 햄버거 획득하셨고요. 부럽다. 자, 두 번째 TMI는 한 씨에 관련된 TMI입니다. 한이 형. 자, 이거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TMI인데. 뭐가요? 이 TMI 내용이 저도 자주 이러거든요. 이것도 말인가요? 습관인가요? 말은 아니고 행동입니다. 승민 TMI, 한이 TMI. 네. 아무데서나 잘 잔다. 아닙니다. 한이지 지금. 네, 한 씨에 관련 TMI고요. 거울 보면서 근육 한번 확인해 보기. 근육 확인해 보기. 아닙니다. 뭐지? 오늘 잘 생겼다. 말 한마디 하기. 거울 보면서. 근데 이게 조금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좋지 않아. 방찬. 다리 떨기? 아닙니다. 나 다리 진짜 많이 떨긴다. 이게 아니면 진짜 모르겠네. 자, 힌트도 작가님이 주셨죠? 덤벙거리는 걸로 이제. 네, 성빈 씨. 그 소지품을 두고 다닙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볼까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장소까지 얘기해주네요? 승민. 승민. 아이엔 먼저 했죠? 네. 아이엔. 휴대폰 어딨지? 창빈 휴대폰을 두고 다닙니다. 승민. 나야겠다. 자, 패스할게요. 네. 현진. 이어폰을 잃어버렸다. 이 정답은 누가 제일 가까워요? 자, 가까운 건 아이엔 씨 정답이었습니다. 하나 양보해라. 네. 버거 하나 주라. 자, 버거왕 와퍼 세트 두 개 획득하셨고요.
요즘 스케줄 다닐 때 핸드폰을 자꾸 어디에 뒀는지 까먹고 제일 많이 찾는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찾고 있는 거 같아요. 너무 많이 찾아요. 네,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게 제가 스케줄 할 때 항상 이러거든요. 아. 어디 놨지? 이러면서 계속 찾아요. 맞아요. 아, 진짜. 아, 맞아. 계속 전화 걸어달라 그러고. 맞아, 맞아. 자, 세 번째 TMI는요. 방찬 씨의 TMI입니다. 아, 굉장히 방찬스럽다라는 게 느껴지는 TMI예요. 아. 개구쟁이 같다. 이런 느낌. 진짜 풍예 같다. 약간 이런 느낌.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이것도 예. 말이에요, 행동이에요? 행동입니다. 행동. 네. 개구쟁이 같다. 행동? 약간 목소리. 자.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촬영 현장? 네, 촬영장에서 어떤 촬영인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애교 부리면서 다닌다. 비슷합니다. 자,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행동입니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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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귀여워요. 근데 이거 당하는 사람은 조금 순간 할 수 있는 놀랄 수 있는 네. 아 리노 스텝. 아 네 리노 창빈 아 스텝 어깨를 토닥이고 얼굴 바라보기 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네, 리노 스텝분들 가까이 가서 치근덕거리기 아 아닙니다 자 힌트는 곤충입니다 곤충 곤충 아 한이 자 이름 누구 먼저 말씀하시죠 한이 이제 그 뒤로 몰래 가가지고 그 곤충이 이제 와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아니면 아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한데 행동은 거의 왔는데 이 정확한 정답이 있어요. 뭐지? 이 포인트가 나와야 됩니다. 나뭇가지로 벌레인 척 놀래키기. 아 아닙니다. 이거 실제 곤충으로 한 겁니다. 아, 실제 곤충. 진짜요? 리노. 알겠다. 리노 이름 외치셨죠? 방학개비로 스태프분들 놀리기. 아 그때 어디 아. 어디에. 어디로 활용했죠? 어디를 활용했죠? 다리 잡고 아 다리로? 네 다리 스태프들의 다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 박찬 씨가 다리 방캐비의 다리 맞나요 박찬 씨? 그때가 맞다면 내 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정답 나왔네 리노! 네. 리노! 방학개비를 내 발 위에 올려서 스태프분들 놀렸습니다 정답입니다 어렵다 이야 이거 어렵다. 어떻게 맞죠? 와 진짜 어렵다 네. 진짜 최근 그때? 그때 최근 아, 촬영에서 아니, 커다란 아니, 곤충을 아니, 신발에 올려 스태프들을 놀래키며 돌아다녔다 돌아다니기까지는 안 했는데 굉장히 귀엽죠? 아, 이거 봐요. 이러면서. 자, 리노 씨 와퍼 세트 하나 획득하셨고요. 자, 마지막 TMI입니다. 승민 씨에 관련된 TMI입니다. 본인도 도전하셔도 돼요. 아, 네네네. 승민 씨, 굉장히 훈훈하네요. 훈훈한 현진. 현진. 최근에 스태프분들께 커피를 사드렸습니다. 정답입니다. 와. 기억났다. 멋있다. 나는 멋있다. 나는 원샷 원킬로. 자, 현진 씨가 별거 아니죠. 정답을 맞춰 주시면서 이렇게 INC 와퍼 세트 두 개. 와. 현진 씨 하나, 리노 씨 하나 획득하셨습니다. 와. 자, 축하드리고요. 간식으로 맛있게 챙겨 드시길 바라겠고. 예, 맛있겠다. 고고사공님께서 유니콩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잖아요. 유니콩 녹음 비하인드나 무대 준비 과정에서의 에피소드 알려주세요. 네, 이거 세 개 유닛으로 이번에 또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한 팀씩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자랑. 어디 팀부터? 어디 팀부터? 자랑을 하는 건가요?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 네, 유닛과 이번에 낸 곡에 대해서. 녹음을 상당히 빨리 했습니다. 아 맞아요. 네. 너무 진짜 빨리 했어요. 그 트랙도 이제 그 같이 편곡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 3월쯤이었을 거예요. 3월이었어요. 그때 이제 애들이 이제 이런 타입 트랙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도 빨리 만들어지고 그리고 녹음도 되게 빨리 해서 상당히 빨리 끝낸 일사천리로. 네, 네. 쉽게 쉽게 그렇게 나온 곡들이 사실은 진짜 띵곡이 많잖아요. 예. 네. 자, 다음 유닛 또 자랑해 주시겠어요? 아니, 좋다. 댄스라차 현진이한테 댄스 소개해 볼까요? 너무 어쩌스러웠죠? 미안해요. 댄스, 네, 보컬라차 먼저. 네, 네. 아, 네. 보컬라차. 보컬라차 먼저. 네, 콘서트에서 부를 수 있는 신나는 곡을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맞아요. 저희 홍지상 작곡가님 작업실에 가가지고 직접 같이 이렇게 재밌게 녹음을 하면서 작업을 같이 했는데 스테이가 되게 이렇게 잘 따라 불러주고 나너 좋아하나봐 이거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네, 아주 뿌듯합니다. 네. 진짜 약간 소년미가 뿜뿜하는 청량 청량 청량함 청량. 굉장히 사랑스러웠어요. 아~ 나너 좋아하나봐. 자 댄스라차 준비됐나요? 네. 현주 씨. 댄스라차 노래 제목은요 테이스트라는 곡이고요. 테이스트. 테이스트. 사실 저희가 이제 댄스 유닛이다 보니까 춤을 추기 위한 트랙을 요청을 했고 찬영한테 이제 그런 트랙을 받고 작업을 진행을 했고 이제 노래가 나름 뭔가 좀 저희가 의도한 좀 섹시한 느낌의 노래가 좀 나온 것 같고 좀 파워풀하게 나온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러웠는데 거기다가 퍼포먼스까지 더해지니까 뭔가 되게 멋있었습니다. 예. Yeah. 아, 사실 yeah. 멋있는지 몰랐어요. 멋있는지 yeah. 몰랐는데 yeah. 저희 이제 새 유닛에서 모여서 연습실에서 이제 다 같이 리허설을 했었어요. 근데 네. 그 전까지 아 이게 진짜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막 애들이 막 와 진짜 댄스라차가 진짜 대박 멋있었습니다. 진짜 멋있었어. 진짜 멋있어.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되게 자신감 있게 콘서트에 올랐던 것 같아요. 저도 공연을 감사하게도 볼 수 있어서 봤는데 yeah. 이제 새 유닛이 정말로 다른 각각의 매력에 그 또 포인트가 있어서 제 보는 맛이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보는 맛, 듣는 맛 이렇게 다 있어서 정말 재밌었다, 멋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자 김지호님께서 스트레이키즈 슈퍼보드 제발 한 소절만 해주세요. 나 지금 중독되어서 미치겠어. 제발 야옹 파트 주인이 야옹 해주세요. 서비스로 냥냥나차의 야옹 파트나.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죄송합니다. 야옹 야옹 파트나 승민이의 댕댕 버전 야옹 파트도 듣고 싶어요. 네. 야옹. 한번 해볼까요? 냥냥나차 먼저. Let's go. 냥냥나차. 오케이. 예. 하시죠. 오케이. 냐옹. 괜찮죠? 예, 좋아요, 잘했어요. 괜찮죠? 네. 아 괜찮았다고. 아, 짜잔. 아, 좋았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또 있나요? 아, 댕댕 버전 가보겠습니다. 예. 네. 뭐옹. 약간 좀 큰 댕댕이 같은 느낌. 아니 승민 씨가 옛날부터 보면은 이런 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찐광기. 아, 리노 씨도 진짜 잘하시고 두 분이 뭔가 동물부터 무슨 기계 이런 것까지 뭐 다 살리시는데 그게 뭔가 납득이가. 자 이미주님 사연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미주님께서 가관즈. 이번 음중 스페셜 MC 리노가 승민이 픽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비하인드 풀어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리노 씨? 아니 사실 그 비키라에서 갈고 닦은 저희의 케미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거짓말이고요. 솔직해주셨네요. 얘가 혼자 가만히 쉬고 있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솔직하다. 근데 진짜 저 이유가 맞아. 이유 진짜 맞네. 제가 며칠 전부터 경고했거든요. 네. 너 아마 MC 할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이 되고 애가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어제 재밌는 경험. 즐거운 경험이 됐죠. 되게 재밌게 잘해가지고 네. 예. 역시 우리는 케미가 좋은 것 같지? 아 좋아요. 예. 네. 가관즈가 뭐 또 부부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이혼즈. 아 부부제에서 이혼즈 했거든요. 결별했군요. 예. 안타깝습니다. 재결합 소리 좀 돌긴 했었지만 최근에 스페셜 MC로 재결합했었네요. 아 잠깐. 네 잠깐. 아, 네. 비즈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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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리노 씨. 네. 네 9149님께서 우리 용보가 요즘 관리하느라 먹고 싶은 거 많이 못 먹고 있는데 관리 끝나면 어떤 음식이 가장 먹고 싶어? 일단 웃긴 게 오늘 다 같이 치킨 몇 명 이제 다 같이 이제 치킨을 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좀 참다가 근데 뭔가 이제 그 오늘 이렇게 좀 음방을 이제 잘 보여드리고 네. 잘 보여드린 다음에 멤버들이 우리 치킨을 먹자 그래서 오케이 하고 나서 예, 뿌듯한 그래서 마음. 정말 치킨을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잘 먹었습니다. 예. 아~ 예.
이렇게 활동 기간 내에는 식단 관리를 엄격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맞아요. 네, 이번에도 사실 원래 좀 관리를 하려고 하면서 좀 약간 디톡스 같은 뭐 그런 드링크 같은 거 마시고, 근데 또 오늘 그동안 계속 잘 다이어트를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아 오늘은 치킨이다! 맞습니다. 자, 우리 스키즈가 나왔는데 저희 방송 점수 한 번 더 챙겨드려야겠죠? 타이틀 한 번 더 들려드릴 건데요. 9931님, 지난 비키라 초대석 때 한이랑 승민이가 찍은 릴스 아직도 보는 사람 나야나 뉴 신곡과 함께 하니까 이번에도 찍어줄 거죠? 하셨거든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찍어주실 건가요? 오늘은요, 리노 형과 창빈이 형이 후렴구를 쳐주기로 했습니다. 아, 얘기가 된 게 아닌가요? 사전에? 아,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아, 사전에 된 거죠? 예. 자, 그럼 노래 들려드릴게요. 스트레이키즈의 신곡입니다. 케이스 143. 사건 발생, 잊지 못할 사건. 치명적인 매력에 홀라 땅 봤죠. 자꾸 나를 자극하는 넌 출처가 없는 문제야. 풀어야 할 숙제야. Can I be your boyfriend? 너를 대가는 태도 거짓 탄 없어. No cap. 너에게 하고 싶은 말로 가득 찼어 마이크. 완벽하면 피해도 멜로디 부족해. You got me losing patience. 걷잡을 수 없는 emotion. 떠올린 이 모습 봐. Never feel alright. 수많은 감정이 충돌해 waiting. Rolling in the deep inside my head. You got me bad. 문장이 제이 신속하게 내게로 moving on my way.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Just so got to good look up.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이거밖에 143.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네 모습만 떠올라.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143. I love you. A, B, C, D, E, F, G. I wanna send my code to you. Eight letters is all it takes. And I'm gonna let you know. Oh. 나 말고 높은 사람 도대체 break it. 원하는 대로 불러도 돼 코디. You got me losing patience. 걷잡을 수 없는 emotion. 떠올라니 모습 I never feel alright. 수많은 감정이 충돌해 waiting. Rolling in the deep inside my head. You got me bad. 문장의 day. 신속하게 내게로 moving on my way.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Just so got you good, your girl.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Repeat. Looking next to you but I'm falling. 깊게 빠져들어 끌리지. You're pulling me deeper and deeper. I try to get out but I can't stop. Can I be the one? Yeah, I'll be the one. 무모하게 도전해 오그라지는 표현. 머릿속이 띵하고 무감정은 소절. Moving, I'm on my way.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네 모습만 떠올라.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I keep getting attracted. Just so got you good, you got. I cannot display this reaction. It could fall. I'm gonna let you know. I'm just gonna go. And hold you so never letting go. I'm gonna let you know. And I'm just gonna go. Yeah, 난 너에게로 지금 출발합니다. But I'll let you. Never letting go. No.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네, 스트레이키즈의 케이스 143 듣고 왔습니다. 방금 노래 나가는 동안에 저희가 릴스를 촬영을 했거든요. 이 영상은 방송 후에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 올려둘 테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트레이키즈의 케미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Yes or no? Yes or no?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임의로 팀을 나눠봤거든요. 리노, 승민, 현진, IN 팀 대 방찬, 창빈, 한, 필릭스 팀입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여러분 모두 방송 전에 설문지 작성해 주셨죠? 네. 네. 네, 상대편이 작성한 대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OX판을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질문을 듣고 대답을 O 또는 X로 들어주시면 되는데 네 분이 전부 다 같은 정답을 들어야만 1점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틀리면 점수는 없고요. 자, 그리고 정답을 OX판을 드실 때 입으로 또 O, X 이렇게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재미를 위해서 벌칙을 걸어야겠죠? 어떤 거 하기로 하셨나요? 저희 그 완전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후렴 추는 거로 했습니다. 완전, 무표정으로. 네, 무표정 변하면 다시. 아, 조금이라도 변하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 심사는 다른 팀이 해 주시는 건가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표정 변화 없이 후렴 댄스 추기를 걸고 저희가 yes or no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릴 거고요. 하나, 둘, 셋 외치면은 그때에 맞춰서 대답 외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느 팀 먼저 도전을 해 보시겠어요? 아, 저희가 먼저 맞춰 볼게요. 네. 네. 네, 저희 판도 들고 계시니까. 쉽죠. 너무 쉽죠. 자, 들어와 들어와 가보자. 오케이. 가보자고. 들어와. 자, 준비되셨죠? 네. 네, 좋습니다. 초식에 주세요. 방찬이는 오늘 멤버들 때문에 한숨을 두 번 이상 쉬었다. 하나 둘 셋 X. X. 자, 창빈이는 특정 멤버에게 잘 삐친다. 하나 둘 셋 O. 평소에 매니저님을 가장 당황하게 하는 멤버는 한이다. 하나 둘 셋 X. O. 자, 필릭스가 생각하기에 애교가 점점 느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X. 스키즈에서 가장 다정한 멤버는 방찬이다. 하나, 둘, 셋. X. 오! 야! 야! 자, 창빈이는 어젯밤 꿈을 꿨다. 하나, 둘, 셋. 오! 오! 한이는 종종 랩네임으로 불리고 싶다. 하나, 둘, 셋. X. 오! 자, 피닉스는 최근 베이커리 재료를 주문했다. 하나, 둘, 셋. X. 예. 뭐라고 적었겠지. 아, 그래도 한 문제 맞췄네. 자, 리노 승민 현재 양의 팀. 한 망했다, 문제 망했어. 맞추셨습니다. 망했다. 아유. 자, 어떤 거 좀 정답 알고 싶으세요? 네 분. 질문이 뭐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네. 아무거나 하나 알려주세요. 우리 정답 맞추신 건 매니저님을 가장 당황하게 하는 멤버는 한이다라고 하는 거를 X. 네, 맞춰 주셨고요. 김승민입니다. 네. 네. 자, 스키즈에서 가장 다정한 멤버는 방찬이다. 아닙니다. 전부 X라고 해주셨죠? X, X, X. 근데 O라고 적었죠? O라고 적었습니다. 아, 양심이 없는 거지. 네? 이거 본인이 체크하는 거죠? 네, 아, 본인이 체크했어. 저희가 옆에서 X라고 했는데, 무관적더라고요. 야, 오히려 잘 됐네. 축하. 자, 그리고 창빈이는 특정 멤버에게 잘 삐친다. 아, 이거 맞는데. 이거 O라고 그래? 하셨거든요? 누구한테 잘 삐친다? 어떤 멤버한테 좀 그런가요? 아니,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본인이 X를. 내가 X라 했어? 너가 X로 신 거 같은데? O라고 했습니다. 아, O라고 했어요. 아, 네. 우리가 안 맞았어. 우리가 안 맞았어. 네, 네 분이서 갈렸고 창빈 씨는 누구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요? 이엔이랑 현진이요. 네, 삐쳐. 두 분한테? 왜, 네. 왜 어떤 경우에 좀? 앵기면 맨날 뿌리치니까. 아, 그래서 좀 많이 서운합니다. 좀 애정 표현을 하면은 이게 좀 피하는. 피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기겁을 합니다. 기피. 아, 기겁까지 않아요? 창빈이다 도망쳐. 두 분이 가장 조금 약간 낯뜨거운 걸 못하시는 그런 네. 타입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우리 네 분은 한 문제 정답 맞추셨고요. 아, 망했다. 자, 다음 방찬, 창빈, 한, 필릭스 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외쳐드릴게요. 네. 조식에 주세요. 오늘 리노는 아이엔에게 세 번 이상 장난을 쳤다. 하나, 둘, 셋. X. 오! 자, 멤버들 중 제일 소심한 멤버는 승민이다. 하나, 둘, 셋. X. 야, 짰지. 자, 현진이는 스키즈에서 세 번째로 X. 어른스럽다. 하나, 둘, 셋. X. 아, 진짜. 아니, 야, 진짜 이게 재미없게 뭐야? 한다. 자, 매니저님이 야, 가장 많이 부르는 매니저님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은 IN이다. 하나, 둘, 셋. X. 예! 야, 자, 리노가 생각하기에 안 들어. 리노가 생각하기에 내가 우리 팀에서 가장 잘생겼다. 하나, 둘, 셋. 오! 오? 오 아니야? 자, 승민이는 초기 좋은 편이다. 하나, 둘, 셋. 오! 오? 자,
이제 각자 도생하자마자 다 틀리셨어요. 이겼다. 두 문제, 두 문제. 야. 네, 아우 작전을 짜 오셨는데 두 문제 정답 맞추셨고요. 멤버들 중 가장 소심한 멤버는 승민이다에 동그라미를 쳐주셨어요. 이거 승민 씨가 직접 체크하신 건가요? 아, 그렇죠. 아, 원에, 아, 또 동의하지 않나요? 네, 소심해요. 왜요? 소심해요. 아니요? 아니, 소심해요. 제가 아니요? 소심해요. 소심한 면이 많아요. 예. 얘가? 오. 오. 아, 그럼 한 씨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은근히 이제 릭스일 줄 알았어요. 릭스일 줄 알았는데, 승민이는 안 소심한데? 아니에요. 그건 한 씨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현진이는 스키즈에서 세 번째로 어른스럽다. 이 질문도 재밌다. 세 번 애매하게 애매하게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인데 정답이 뭐예요? 동그라미 하셨습니다. 동그라미. 아~ 네. 앞에 두 명은 누군지. 현진 씨가 생각하시기에 첫 번째 두 번째 누군가요? 일단 이엔이. 아~ 첫 번째 이엔 씨. 네. 그다음에 승민이. 어, 승민 씨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저. 이제 형들 얘기는 하나도 없네. 승민 씨는 가장 어른스러우면서 소심한. 아, 제 개인적인. 예. 네. 아, 이거 모두가 또 이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개인적이네요. 네. 자, 벌칙은 이렇게 해서 리노, 승민, 현진, INC 당첨되셨습니다. 아~ 네, 아니 이 코너를 이렇게 작전을 짜서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똑똑한 야한 거죠? 이거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아까 방금 한이가요? 저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한이가 네. 옆에서 속닥속닥 하더라고요. 아 이제 아, 이제 팀 차례 오기 전에 네, 그렇죠. 그 전에 네. 아, 좀 더 이제 뭔가 그 뭐라고 아 근데 이제 제안을 한 건 저였는데. 그러니까 벌칙을 하기 싫었던 거죠. 저쪽 끝에서 더 이제 아니야 X가 더 많을 거야 이러면서 X를 더 준비하고 했어요. 찬이 형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유, 맞습니다. 예. 아 뭐 작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작전이 똑똑합니다. 똑똑한 플레이죠. 작전 성공. 스마트한 플레이입니다. 네, 좋게 포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자는 우리 찬 씨, 창빈 씨, 한 씨, 플릭스 씨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스릭스라차. 네, 오늘 패배한 우리 네 분은 우리 승민 씨, 리노 씨, 현진 씨, INC 씨는 방송 후에 촬영해서 네.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코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코너 시작할 때 산체스님이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 우수저 최고봉 가려주세요. 제가 봤을 때 우수저 최고봉은 이거는 네, 제 취향이니까 우수저 최고봉은 승민 씨입니다. 표정 봐. 한박 불가죠. 조용. 조용. 예. 아. 아 이게 은은하게 웃긴 게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진짜 은은하게. 맞아요. 은은하게 약간 좀 되게 의도하지 않은 듯한 것에서도 막 뭔가 딱 귀엽고 웃기고 네. 이런 부분이 좀 저의 취향을 저격한. 자 우리 스키즈 분들 마무리 사진도 남겨야 되거든요. 누312님께서 단체로 포도피스 한번 보고 싶어요. 테이 소원 쌍키즈 사랑해 하셨는데 아까 자, 봤어요. 팀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이거 이제 각 팀별로 옹기종기 머리를 맞대고 모아서 이제 포도알처럼 머리를 맞대고 네 옹기종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도처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분이 하셔도 될 것 같고 뭔가 자 한 팀씩 갈 거예요. 한 팀씩 오케이. 자 우리 패배한 INC 현진 씨, 승민 씨, 리노 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봐주시고 하나 둘 셋 웃어요. 하나 둘 셋 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승민 얼굴만 스릭스라차. 자 스릭스라차 가보겠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이게 맞아? 이게 맞 맞습니다. 하나 둘 셋 귀엽게 하나 둘 셋 섹시하게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모든 코너 마무리가 됐고요. 자 어떤 분이 소감 한번 좀 이제 대표해서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누가 할지 알 것 같아요. 오. 예, 이엔이. 아, 네. 아, 이렇게 저희가 7개월 만에 또 나왔나요? 네, 7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비키라를 찾아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시 한번 이거를 외치고 가고 싶었습니다. 비키라.
자, 오늘 스키즈 사인포카 받으실 분들은 B2B의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퀴즈 활동하느라 정신 없을 텐데 다들 다치지 말고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형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마지막으로 또 오픈 스튜디오 오신 스테이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조심히들 들어가시길 그러니까, 바라겠고 얼른. 저희는 여덟 분 보내드리면서 스트레이 키즈 리노 현진 필릭스의 테이스트 스트레이 키즈 승민 아이엔의 나너 좋아하나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안녕. Fake eyes open 또 속아버린 아픔 이 잠에 날 또 가지고 놀아줘 Fake eyes open 또 속아버린 아픔 이 잠에 날 또 망가지게 놀아줘 It's like a bad red roses 향기 미쳐 호흡이 가빠짐 아름다움에 가려진 짙고 두꺼운 가시 Don't care about it 알고 있잖아 베일에 쌓인 눈동자 헷갈리다면 지금 이 순간을 즐겨 Baby, baby, don't test me, oh no. Baby, baby, don't get me wrong. 이 거짓은 아내 감히 의미무연히 밤이 정답은 you can get me, get me. 오로지 you can get me. Make you feel my lov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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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 come and touch me now Yeah, yeah you better watch out, yeah. you're gonna like pop yeah. 난 속삭여,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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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그 사이, 애고리 좁혀 잠결에 호흡과 맞다 추억 이 수위탄 공간에 빠른 yeah. 이 수위탄 공간에 대로짐 쏟고 싶지 않아 Kiss me or hate me 소프트한 이 상황 속 날 봐줘 baby My eyes are getting too loose Can't be tying up with this grain Instead of running I'm gonna mess it all up this second 이 순간을 간직해 나가고 있게 좋은 빛의 냉기가 도는 넓을 깨물들여 1, 2, 3